지난 2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아 강화군은 다섯 번째 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됐습니다. 25일 오전 해당 농장의 돼지 338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이 농장은 40년간 구제역도 피해갔던 농장이어서 강화 양돈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 강화군의 또 다른 양돈 농가에서도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강화군 부른면의 농장은 진입로를 통제한 채 방역당국 직원들이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의심신고 접수 농장의 반경 1km 안에는 돼지 7,000두 이상이 있어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총 45개 양돈 농가가 있는데 이 중 35개 농가가 강화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방역 수위를 높이는 한편 경기, 인천, 강원 전역으로 중점 관리 지역을 확대해 한반도 전역으로 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스포츠 축제 제7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11월 3일 아침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선착순 3,000명, 아라뱃길의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제7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달림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